미나상 고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언어 지식 문법 부분 조사 문제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부분 살짝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면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다 보면요. 좀 이렇게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고노만시옹오 다떼루 노 하고 나서 괄호가 되어 있고요. 산넨 가까리마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멘션을 세우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라고 할 때는 이렇게 논의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뭐뭐 하는데 그럼 논의. 뭐뭐 하는데 논의. 그래서 고노만시옹오 다테르노니 3년 가까리마시다. 이 멘션을 세우는데 3년 걸렸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까루라는 동사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뭐 하는데라고 할때 논의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번. 다이후 땡땡. 자, 니와노 키가 다우레테시마이마시다. 자, 태풍 때문에 니와 정원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뭐뭐 때문에라고 할 때는 이유를 나타내는 대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 그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조사가 용법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용법으로 사용된 대인가 이것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는요. 어디 어디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갖고 내 배인큐 시마시다 그럼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 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라는 수단의 의미가 있어요. 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세가 지금 뭐 분필 아니면 뭐 펜으로 씁니다 이럴 때펜대 갖기 마스라든가 스푼으로 밥을 먹죠 그럴 때 스푼 대 답에 마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뭐로라는 수단을 쓸때이또 대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요,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낼 때도 대를 써요.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낼 때도. 그래서 대를 쓰는 경우는요, 지금처럼 어디 어디에서도 있고요, 뭐뭐로라는 수단일 때도 쓰고, 또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낼 때도 써요. 또한 가지는요, 여러분, 합산을 할 때도 대를 써요. 합산. 합산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얼마예요? 그럴 때 히돌이 데 이쿠라 데스까? 둘이 얼마예요? 후다리 데 이쿠라 데스까? 셋이 얼마예요? 산인 데 이쿠라 데스까? 이렇게 어떤 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도 또 대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태풍 때문에니까 그렇죠. 이유를 나타내는 대를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후 데 니와노 키가 정원에 있는 나무가 다우레테시마이마시다 이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디 어디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는 시험 문제에 사실 출제가 잘안 돼요. 뭐뭐로라는 수단 아니면 이유 아니면 합산에 대해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소노 프레젠토와 다레 모라이마시타까? 자, 그 선물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가 되겠죠. 자, 에서, 을을, 의에게. 또는 에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사실 이 노라는 조사도요 굉장히 쓰임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마다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보시죠. 고노만시옹오 다떼루 노니 이건 노니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세우는데 뭐뭐 하는데 이럴 때 노니. 자, 타이후 데 니와노 키가 다우레테시마이마시다. 태풍 때문에 정원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자, 소노 프레젠토와 다레니 모라이마시다가 누구에게 받았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돈나 히도 땡 데키마스요. 자, 간단 데스카라. 자, 돈나 히도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할수 있어요. 간단하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라도 돈나 히도 데모. 그렇죠. 뭐뭐 라도니까 데모를 쓰면 되겠죠. 까 그러면 까고. 자, 대화 그럼 뭐뭐에서는 또는 뭐뭐에는 뭐 이런 의미고. 자, 호도는 뭐뭐만큼 아니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돈나시도 데모 데키마스요. 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할수 있어요. 간단 데스카라. 간단하니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5번 보시죠. 다나카상가 우타테이루. 자, 다나카상이 노래하고 있는 뭐 키코에마스. 자, 다나카상가 우타테이루 노가 다나카상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들립니다. 말 되죠? 다나카상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들립니다. 이상하죠? 다나카상이 노래하고 있는 있지만 뭐 이상하잖아요, 이것도요. 다나카상이 노래하고 있는 을 이것도 이상하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다나카상과 우타테이르 노가 키코에마스 있는 것이 들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들리다의 기본형은 뭔가요? 그렇죠. 기꼬에 루죠. 기꼬에 루, 들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죠. 유배와 어젯밤에는 하각기요 니주마이 가이떼 츠카레마시타. 자, 어젯밤에는 엽서를 20장씩이나 써서 지쳤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모의 뜻도 센세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뭐뭐 도라는 뜻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뭐 시기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기나. 이게 중요하죠. 뭐뭐 시기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에 엽서를 20장씩이나 써서 니주마이 모 가이테 츠카레마시타. 이걸 찾으시면 되겠죠. 모가 되겠습니다. 자, 돈나 히토 데모 데키마스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간단ですから. 간단하니까요. 타나카상가 우타테이루 노가 키코에마스. 노래하고 있는 것이 들립니다. 자, 유베와 하가키오 니주마이 모 가이테 츠카레마시타. 20장이나 써서 지쳤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야쿠소쿠가 아따 땡 오 스카리 와스레테 있다. 자, 약속이 있었던 것을, 그렇죠. 이럴 때는 노를 사용하시죠. 뭐뭐 하는 것 할 때. 약속을 갖다 놓고 습관이 왔을때 있다.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약속을 갖다 놓고 습관이 왔을때 있다. 자, 8번 보시죠. 이소이데이루 땡. 자, 쓰고 가야리마스. 자, 서두르고 있는 어쩌고저쩌고 바로 돌아갑니다. 자, 이소이데이루 데모. 이거 말도 이상하죠. 데모는 뭐뭐라도니까. 자, 서두르고 있는 니모, 에도, 이것도 이상하죠.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돌아갑니다. 말 되죠. 서두르고 있을 때까지 뭐 이것도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소이데이루 노데 쓰고 가야리마스. 서두르기 때문에 바로 돌아갑니다.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죠. 젠보 오보에나케레바 나리마센까? 전부 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이에 1번 또 4번 땡 오보에 때 구다사. 자, 1번과 4번만 외워주세요가 되겠죠? 자, 1번 또 4번만 만 그럴 때 뭘 쓰면 돼요? 그렇죠. 밖에. 시가는 뭐예요? 밖에죠. 밖에. 뭐뭐 밖에 그럴 때. 고로는 경이나 쯤. 니모는 애도. 그러니까 정답은 밖에가 되겠죠. 자, 7번 문제 다시 보죠. 약속구가 아따노 습관이 와스레떼 있다. 약속이 있었던 것을 아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소이데이르 노데 쓰고 가야리마스. 서두르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돌아갑니다. 자, 젠부 오보에나케레바 나리마센까? 이에 이치방 또 유언반답게 오보에떼 구다사이. 만? 외워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고노행와 후유 아따타카이 도코로데스. 자, 이 근처는 겨울, 따뜻한 곳입니다. 자, 겨울 때문에 이상하죠? 겨울에도 따뜻한 곳입니다. 말 되죠? 겨울에는 따뜻한 곳입니다. 이상하죠? 겨울인데 따뜻한 곳입니다. 이상하죠? 자, 고노행와 후유데모 아따타카이 도코로데스. 이 주변은 겨울에도 따뜻한 곳입니다가 가장 적합하겠죠? 자, 11번 문제 보시죠. 아타시와 이마 지덴샤 호시이데스. 여러분들 호시 앞에는요. 호시의 뜻이 갖고 싶다죠. 그래서 뭐를 갖고 싶다라고 할 때 가를 사용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가 호시. 자, 와타시와 이마 지덴샤가 호시이 데스. 나는 지금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지덴샤가 호시이 데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12번 보죠. 나쿠났다. 소후. 돌아가신. 나쿠나루 그러면 돌아가시다. 이런 의미죠.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것. 오모이다시테이마스. 생각납니다. 자, 돌아가신 할아버지. 자, 에, 고또. 나가라, 그럼 뭐예요? 뭐뭐 하면서. 밖가리, 뭐뭐만, 뿐, 이거죠. 시가, 밖에, 마데니까지, 뭐겠어요? 그렇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만 생각이 나요. 오모이다시테이마스. 생각납니다. 그래서, 나쿠났다, 소후노 것도 밖가리, 오모이다시테이마스. 자,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것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고노행와 후유데모 아따타카이 도코로데스. 이 주변은 겨울에도 따뜻한 곳입니다. 아타시아이마 지덴샤가 호시이데스. 가 호시. 나쿠났다 소후노 것도 바까리 오모이다시테이마스가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혼노 사케와 고메 츠쿠리마스. 자, 일본 술은 쌀,
로 만듭니다. 뭐 아니면 쌀에서부터 만듭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재료를 나타내는 어떤 뭔가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호도 그럼 뭐뭐만큼, 마대 뭐뭐까지, 자, 까라 뭐뭐로부터가 되고요. 까라는 또 재료를 나타낼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까라가 되겠네요. 자, 니모 어디 어디에도. 그래서 일본 술은 고메까라 쯔꾸리마스. 그러면 일본 술은 쌀로부터 만듭니다. 그 그러니까 쌀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4번 보죠. 이모토니 카메라 고아사레 때. 자, 고아스가 부수단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사레로 그러면 부서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뜨린 거죠. 자, 혼돈이 고꼬로가 있다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자, 여동생한테 카메라를 부숨을 당해서 이런 의미예요. 카메라와 고아사레 때. 그러니까 여동생이 내 카메라를 부순 거죠. 그래서 혼돈이 고꼬로가 있다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시죠. 히키다시니와 서랍에는 필름, 샤신가 하이테이마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은 이 야를 쓰게 되는 경우는요. 뭐뭐랑 뭐뭐랑 뭐뭐 등이 있습니다. 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야야 나도가 하이테이마스. 뭐뭐랑 뭐뭐랑 뭐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야가 하이테이마스 이것도 이상하고요. 시시 그럼 뭐뭐 하고니까 좀 이상하고요. 나도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럼 보시면 히키다시에는 필름 똑까라든지 샤신 똑까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까똑까 하이테이마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한 답이 되겠죠. 이거 말고 이제 물건이 3개 이상 있을 때는요. 뭐뭐랑 뭐뭐랑 뭐뭐 등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야야 나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니혼노사케와 고메까라 츠쿠리마스. 그 다음 이모토니 카메라 오 고아사레 때 온토니 고고로가 있다면 히키다시니와 필름 또까 샤신 또까가 하이테이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야마다상から 병기노 오미마이 하나오 모라이마시타. 자, 야마다 씨로부터 병기노 오미마이, 그럼 병문안 뭔가 이걸 뭐라 그래야 돼? 병문안 갈 때 이제 가지고 오는 걸로 꽃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병문안 선물이라 그러긴 좀 그렇고요. 병문안에 가지고 오는 어떤 물건으로 할 때, 자, 병기노 오미마이니 하나오 모라이마시타 이렇게 하면 제일 적합하겠네요. 가는 이가니까 좀 이상하고 오는 을르리니까 에는 에죠. 그래서 니가 제일 적합하겠죠. 자, 17번 보시죠. 아따라시 지쇼 가와나이데 와타시노 츠카에바 요카타 땡땡. 자, 새 사전을 사지 말고 내 것을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뭐뭐일 텐데 그럴 때 노니를 쓰면 돼요. 자, 아따라시 지쇼 가와나이데 와타시노 츠카에바 요카타 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뭐인데 이렇게요. 마데는 뭐예요? 어디 어디까지? 데모는 뭐뭐라도 밖에는 뭐뭐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까요? 와타시와 데키마센카라 무스메 야라세테 미마쇼. 자, 나는 못하니까요.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스메 누구야? 딸한테 시켜봅시다. 야라세루 야라세테 미마쇼 시켜봅시다. 딸에게 무스메 그렇죠. 에게니까 니. 누구누구 애나 애기일 때는 우리 니를 사용하죠. 그래서 무스메니 알아세테 미마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야마다상카라 비오키노 오미마이 비오키노 오미마이니 하나오 모라이마시다. 병문안에 가지고 온 뭔가 물건으로 꽃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자, 아따라시 지쇼 가와나이데 와타시노 츠카에바 요카타 노니 내 것을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와타시와 데키마센카라 무스메니 알아세테 미마쇼 이렇게 되겠죠. 딸한테 시켜봅시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미치데 오카네오 히로타 괄호. 자, 고반이 도도케마시타. 자, 미치데 길에서 오카네오 히로타. 우리가 히로 그러면 줍다죠. 자, 길에서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고방 파출소에다가 도도케마시타. 도도케루는요 여러분 신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파출소에다 신고했어요. 길에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렇죠. 때문에 해당되는 그렇죠. 노데. 노데. 니는 에 또는 뭐뭐와 과 마대는 까지. 그러니까 돈을 주었기 때문에 파출소에다가 신고했습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노데를 사용해 주시면 되죠. 자, 니주방 20번. 자, 다이브 상당히 어쩌고저쩌고. 자, 좀 더 야스미 마쇼. 자, 츠카레테 지치고 상당히 지치고 조금 쉽시다. 이상하죠? 츠카레타카라 지쳤기 때문에 상당히 지쳤기 때문에 좀 더 야스미 마쇼. 좀 쉽시다. 말 되죠? 자, 다이브 츠카레르 또
상당히 지치면 조금 쉽시다 이상하죠. 자, 스카레 요우토시다. 지치려고 했다. 이것도 완전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이브 스카레타카라 쇼토 야스미 마쇼 이렇게 하시면 제일 적합하겠네요. 자, 21번. 아노히토노 하나시와 시테이루코토 땡땡 대 오모시로코 나갔다 데스. 자, 저 사람의 이야기는 시테이루코토 땡땡 대 알고 있는 것 뿐이어서 오모시로코 나갔다 재미없었다. 자, 알고 있는 것뿐 시테이루코토 바까리 대 뭐뭐만 뭐뭐뿐이란 뜻이죠. 바까리. 여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요, 여러분, 우리 이 바까리하고 닭게 이 두 가지를 좀 선생님과 구별을 좀 해드릴게요. 바까리 같은 경우에도 뭐뭐만 뿐 이런 뜻이고요. 닭게도 뭐뭐만이라는 뜻인데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까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치노 센세와 고히 바까리 논데이마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커피만 마십니다예요. 근데 센세는 커피만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나는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근데 그 중에서 커피를 자주 마신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까리를 써요. 근데 예를 들어 닭게를 쓰게 되면요 100%예요. 그러니까 커피만 마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까리를 쓰게 되면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것을 되게 자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토오토와 테레비 바까리 미테 이마스 그럼 뭐예요? 테레비만 보고 있다는 거니까 테레비를 자주 본다는 얘기예요. 테레비만 100% 본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바까리하고 닭게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래 닭게 데스 그럼 이것뿐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게 100%예요. 그게 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아노히토노 하나시와 시테이루코토 바까리 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있어서 그래서 오모시로코 나갔다 데스. 재밌지 않았어요. 재미없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시카는 뭐예요? 밖에. 뭐뭐 밖에. 요리는 뭐뭐보다. 호도는 뭐뭐만큼.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미치데 오카네오 히롯다 노데. 길에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 고방니 도둑게 마시다. 파출소에다 신고했습니다. 가 되겠고요. 자, 다이브 츠카레타카라. 상당히 피곤했기 때문에 쇼또 야스미 마시오 조금 쉽시다. 가 되겠죠. 자, 아노히토노 하나시와 시테이루코토 바까리데 오모시로코 나갔다 데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있어서 재미없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찌찌와 와타시 구르마니 노세떼 에키마데 오쿠떼 그랬다. 자, 아버지는 나를 차에 노세떼 태워서 에키마데 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쿠떼 그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아버지는 나를 그렇죠. 와타시오 구르마니 노세떼 이렇게 하시면 제일 적합하겠죠? 자, 23번 문제 볼까요? 자, 찌찌와 가제오 히이테 네츠가 아루 과로 자, 시고토 야스모 오토 시마생. 자, 아버지는 감기에 걸려서 열이 있는 근데 일을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내용이죠. 아버지는 감기 걸려서 열이 있는데 쉬려고 하지 않아요. 일을 쉬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찌찌와 가제오 히이테 네츠가 아루 노니 있는데 시고토 야스모 오토 시마생 일을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 논의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찌찌와 와타시오 구루마니 노세떼 에키마데 오쿠떼 그랬다. 나를 차에 태워서 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찌찌와 가제오 히이테 네츠가 아루 노니 시고토 야스모 오토 시마생 일을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논의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그 지금 이 선 부분에 별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것으로 맞는 걸 찾는 건데 일단 1, 2, 3, 4번을 문장을 엮으시면 1, 2, 3, 4가 순서가 바뀌어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직고 대 사고로 땡땡땡땡 계사 주교원이 오크레 마시다. 오늘 아침에 수업에 늦었어요. 자, 우고까나 갔다. 움직이지 않았다. 와타시와 나는 데인샤가 전철이 노대. 자, 어때요? 전철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침에 수업을 늦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사고로 전철이 덴샤가 우고카나 갔다 노데 와타시와 게사 주교니 오크레 마시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적합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25번 문제 보죠. 고노홍와 이 책은 라이슈노 다음 주 어쩌고저쩌고 그다사이 주세요.
자, 수요비 수요일 가에시떼 가에스 돌려주다 할때 가에스 마데니까지 가나라즈 반드시. 자, 이 책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반드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음 주 라이슈노 수요비 마데니 가나라즈 가에시떼 구다사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조금 이해되세요? 자, 다시 보죠. 직고대. 데인샤가 우고카나카타 노데 와타시와 게사 주교니 오쿠레마시타. 3142.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고노홍와 라이슈노 수요비 마데니 가나라즈 가에시테 구다사이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이어서 다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도나리노 교시즈 옆 교실 마도 시메테 구다사이 창문을 닫아주세요. 자, 웃다가 노래가 키코에루 들리다 까라 그러니까 노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도나리노 교시즈 까라로부터 자, 웃다가 노래가 키코에루 들리기 때문에 마도 시메테 구다사이 창문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키코에루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7번 문제 볼까요? 와타시와 이소가시쿠 나는 바쁘게 어쩌고저쩌고 주시시마시타 중지했습니다. 자, 노데 났다 가이코쿠에 있고 외국에 가다 노. 자, 와타시와 이소가시쿠 나는 바빠졌기 때문에 이소가시쿠 났다 노데 가이코쿠에 있고 노 주시시마시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나는 바빠졌기 때문에 이소가시쿠 났다 노데 가이코쿠에 있고 노오 주시시마시타.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자, 28번 볼까요? 주교와 오실 때 구다사이. 자, 수업은 가르쳐 주세요. 자, 까라 하지마루 시작되다 난지 까. 자, 주교와 난지 까라 하지마루 까 오시에 떼 구다사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몇 시부터 시작되는지 알려주세요. 난지까라 하지마루까 오시에 떼 구다사이. 그러니까 정답은 까라 1번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도나리노 교시즈 까라 웃다가 기꼬에루 노데 마도 오시메 떼 구다사이. 아시겠죠? 자, 와타시와 이소가 시쿠 났다 노데 가이코쿠에 있고 노 주시시마시다. 자, 주교와 난지 까라 하지마루까 오시에 떼 구다사이.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지금 센세가 했던 것처럼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문장의 흐름을 다 이해한 다음에 답을 바로 나오죠, 그러면요. 자, 문제 3번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어떤 지문이 나와요. 근데 그 지문에 어떤 문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가장 의미상으로 적합한 것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뭐 그게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요. 좀 나눠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와타시 괄호. 우마레타 토코로와 진코 노 스쿠나이. 자, 진코 인구가 스쿠나이 적은 찌사나 작은 자, 사비시 무라데 산적한 마을입니다라는 뜻이 되죠. 자, 내가 태어난 곳은 뭐 이렇게 하면은 가장 적합하겠네요. 자, 그럼 29번에 보시면 니는 어디 어디에 까는 뭐뭐입니까 할때 의문조사죠. 와는 은는이 되겠고 노는 그렇죠. 여러분 노 같은 경우에는요 의라는 뜻도 있고 의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주격의 노가 있었죠. 주격의 노즉 주격의 노라는 거는 이가의 의미를 가진 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은이라고 하면서 여기 노가 들어가는 거죠. 와타시노 우마레타 토코로와 그러면 결국은 와타시가 우마레타 토코로와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가의 의미가 여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와타시노 우마레타 토코로와 진코 노 스쿠나이 찌사나 사비시이 무라 데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은 인구가 적은 작은 한적한 마을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무라 땡땡 하다라쿠 토코로가 나이노데 와카이 히토다치와 젊은 사람들은
중학교 卒業 수르또 중학교를 졸업하면 다이때이 대체적으로 도쿄야 오사카 나도에 동경이라든지 오사카 등으로 자, 한달 학기니 땡땡. 자, 일하러 갑니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무라 마을에는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말 되네요. 자, 마을까지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죠. 마을에서도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죠. 자, 마을로부터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상해요. 그러니까 마을에는이 되겠네요, 여기는요. 자, 무라 니와 하다라쿠 토코로가 나이노데 와카이 히토타치와 중학교 소치기오 수르또 젊은 사람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다이테이 대체적으로 도쿄야 오사카 나도에 하타라키니 일하러 그렇죠 갑니다. 이키마스가 되겠네요. 다른 거 넣었을 때 한번 볼까요? 이키마쇼까 갈까요? 이키마스 갑니다. 이때 구다사이 가주세요. 그렇죠? 이때 미마센까 가보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키마스가 제일 적합하겠죠.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와타시노 우마레타 토코로와 내가 태어난 곳은 진코 노 스쿠나이 치이사나 사비시이 무라 데스. 인구가 적은 작은 한적한 마을입니다. 자, 무라니와 하타라쿠 토코로가 나이노데 마을에는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와카이 히토타치와 중학교 소치기오 수르토 다이테이 도쿄에 오사카 나도에 하타라키니 이키마스. 그렇죠? 마을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대체적으로 동경이라든가 오사카 등으로 일하러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괄호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들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이어서 문장 보도록 할게요. この村は 雪の多いことで 유명한 곳입니다. 자, 이 마을은 눈이 많이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毎年 매년 땡땡 오제이노 히토가 스키오시니 그루노데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하러 오기 때문에 무라와 가나리 니기야카 니나리마스. 자, 마을은 굉장히 번화해집니다. 자, 매년 32번 보죠. 후유니나따리 겨울이 되기도 하고 이상하죠. 자, 겨울이 되어도 이상하죠. 자, 겨울이 되면 후유니나루 또 이게 말이 되네요. 자, 후유니나리나가라 되면서 이상하죠, 이것도요. 그래서 마이토시 후유니나루 또 매년 겨울이 되면 오제이노 히토가 스키오시니 구르노데 무라와 가나리 니기야카 니나리마스. 여기까지 됐죠. 자, 33번 보죠. 땡땡 무라노 히토타치니 돗떼 이치방 타노시이 토키와 자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는 와카이 히토타치가 가에떼그루 오쇼우가츠 데스.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오쇼우가츠 정월을 얘기하는 거죠. 오쇼우가츠 데스. 정월입니다. 자,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는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정월입니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소레데와 그러면 그러면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때는 이상하죠. 자, 데스카라 뭐 그러니까가 되죠. 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는 좀 이상하죠. 자, 다또에바 예를 들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는 이것도 이상하죠. 자, 게레도 뭐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 마을은 굉장히 번화해진대요.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한테 제일 즐거운 때는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오쇼가츠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선 게레도모가 제일 적합하겠네요. 그래서 게레도모 무라노 히토다치니 돗떼 이치방 타노시이 토키와 와카이 히토다치가 가에떼그루 오쇼가츠 데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시면요. 문맥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이라든가 조사를 묻는 문제도 있었고요. 접속사를 묻는 문제도 있었고, 지금처럼 문장의 흐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되는지를 찾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사 문제 풀어봤는데요. 조사와 관련된 문제들, 여러분들 조사에는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꼭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 번씩 문제 풀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의미의 조사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皆さんお疲れ様でした。